넣어서 해물 칼국수 만들어 먹을 거예요. 파를 많이 넣으니까 맛있다. 먹어봐요. 요즘 강아지 간식은 이렇게 약간 모양으로도 나온답니다.
이젠 밥 되긴 다 조금 묻어왔어요. 두부. 나 유람실에. 동태. 우리도 지금. 저기서 팔을 팔더라. 한번 끝. 이거는 할인하기 위해서 한 대패 먹살. 요거 100g, 150g씩 소분해 놓으면. 이거는 버섯. 이거는 박빙. 고등어. 이거는 굴소스. 저당 굴소스라 사봤고. 이거는 오리엔탈 다 떨어졌어. 이거는 구운 맛. 된 요렇게. 저 5월에 토익 시험 접수해 놔가지고 시험 준비할 책 두 권의 책을 샀습니다. 이거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자기계발서고 모든 삶은 흐른다. 이것도 제가 아마 이청아님 유튜브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읽어보고 이렇게 두 권 샀습니다. 오늘 언니랑 박풀이랑 형부랑 애견 카페 가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시간 좀 남아서 단어 정리만 좀 하고 가려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기다려. 먹고 또 띠띠해. 아니 아니. 아니 바쁘라. 자. 기다려. 봉기. 내려와. 네? 우리 물건을 까지려고 받아. 야 큰일났다. 바쁘라 우리 저기 앉아 있을게.
만져짐 당하네? 맞아. 나도 보자마자. 쟤 뭐야? 쟤 귀여워. 뭐. 제가 말티푸 같아. 오빠는. 사이즈가 더 작긴 해. 아프리가 평소 먹는 거 가져가서 거에. 먹을까? 이렇게. 유산소 끝. 잠깐 자.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저녁은 야구 보면서 히맥 할 거라서 닭 먼저 재워두고 재우는 동안 샤워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강렬하게 맛있지 않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요새 진짜 카스라이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사이즈 두 개 다 사왔는데 작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카스라이트 자주 마셨는데 마침 또 카스라이트 리뉴얼 됐다는 소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다 먹겠는데. 참고로 요거 이렇게 작은 크기 355ml 기준으로 90칼로리고 500ml 기준으로는 125칼로리. 진짜 괜찮죠? 다이어트 중에 맥주 땡길 때 무작정 참는 것보다 요런 거 하나씩 마셔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맥합니다. 야구 보면서. 이게 탄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장 소스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진짜 이래서 인기가 많구만. 치킨은 제가 꿀이 없어서 알룰로스를 넣었는데 꿀로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치킨은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훨씬 싼 거 아시죠? 특히 뭐 세일해서 6천 얼마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날개 부위로. 짠! 오늘은 누들핀 육개장 사발면 맛 이걸로 육개장 만들 거예요.
닭가슴살, 생닭가슴살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닭게장으로 만드셔도 맛있습니다. 면을 넣고 250ml, 정수물로 250ml 넣어줄게요. 하나 넣을 거예요. 코인 육수 없으신 분들은 코인 육수 대신에 판용 사골 육수 있잖아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닭게장은 이 사골 육수를 넣어야 맛이 비슷하게 나서 사골 육수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2시 16분. 오늘 선거 날이라서 지금 나가서 선거하고 운동도 하고 오려고요. 언니네 집에 밥풀이 데려다 주려고 왔는데 라고 재밌어서 보다가 4시가 돼버렸습니다. 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쫀득하게. 이 공주는 쓰레기 버릴 때 한번 뒀으면 돼요.
싶으면 짠. 제 고기랑 양. 45분 운동 끝. 오늘 아점은 요 고등어 구이 넣어서 쌈밥 해 먹을 거예요. 시킬 때는 소주잔으로 이렇게 잡고. 예쁘지? 상추가 너무 크다. 여러분, 저 오늘 야구장 직관 가요. 유니폼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경기하는 날이라서 가까워요. 그래서 살짝 배고픈데 오늘 제가 요즘에 식단 열심히 하는 중이라서 오늘 야구장 가서는 치킨 이런 거 안 먹고 서브웨이를 미리 사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갈 건데 그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응원 멘트 적어봐야지. 오츠세리 바비큐 치킨 샌드위치. 밥은 요거 트랩이랑 서브웨이 먹을 거예요.
Thank you.